저 에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세븐나이츠를 저희 동생과 함께 했는데요. 제가 4개월 전에 세븐나이츠 방송을 챈슬러 냄새나로 올렸더라고요. 이후에는 다 하셨습니다. 요즘 이벤트도 많이 하길래 한번 해봤죠. 저는 기간제 뽑는 건 불리하다 생각해요. 기간제 뽑는 사람, 오래 한 사람한테 되게 불리하다 생각해요. 기간제 뽑으면 그거 바로 연구전을 시켜가지고 바로 각성 만들면 너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기간제를 거의 안 씁니다. 기간제를 쓴 거는 별로 없습니다.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저희 동생과 함께, 아, 도티죠, 도티. 아니, 뭐였지? 세나. 아, 그래서 세나님과 함께 그거, 1대1 대전을 하는 걸로 올리겠습니다. 세나님도 만만치 않아요. 네. 자, 소개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 세나입니다. 주요 캐릭이 뭐인가요? 두 개. 주요 캐릭이 클로엘하고. 클로엘 몇 성이죠? 6성이에요. 조만간 40 만들고. 그리고 에반이에요. 아, 에반. 제 동생 에반이 너무 세나님이 에반이 너무 셉니다. 넘사벽. 체력 많은 기본이겠죠, 에반은? 저도 에반이 있긴 했지만 30입니다. 별로죠? 이제. 세나님 에반이 46이어서 좀 힘들 싸움이 될 거라서 일단 저부터 주요 결정에 쓰는 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만 네 이분 자 저 덱은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전 방댕이다 방대. 그러면 리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친구 상태에 에반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앞줄에 엘리시아, 룩, 챈슬러, 리, 뒷줄에 키에, 배선 주시. 자, 세나님은요? 아, 저는 뒷줄에 클로에, 앞줄에 각성 에반, 각성 소이, 각성 리 에이스입니다. 패슨요? 패슨 1인. 아, 일단 제가 먼저 해보고 님이 하도록 하세요. 네. 갑니다. 아, 나 님이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못 보잖아. 맞네. 내 걸로 할게. 네. 자, 봅시다. 오른쪽이 세나님, 왼쪽이 접니다. 자, 제가 키레 속공이 워낙 좋아서 84에 84. 빗방 좋습니다. 균방 좋습니다. 아, 균방문 갑자기 에반이. 와, 소위 왜 간통이야? 즉사 추뎀. 아, 즉사 추뎀. 저요, 에반한테 이런 거 들어가주면 좋죠. 이게 챈슬러한테 들어가주면, not bad. 투차. 아, 좋습니다. 에이스 반피 깎고, 에이스가 셉니다. 매날리기가, 우와, 룩이 녹았어요. 룩이 녹았어요. 키리엘이 유성우한테 때려줘요. 아, 레굴루스보다 유성우가 나은데 지금은 레굴루스 때려주면 지가 키셜 먹어요. 어, 안 먹었다. 어둠 속에 빛 써주자. 아... 쓰레기는 지워야 제맛이죠. 어, 소이 키셜 먹었네. 에이스하고 좋아요. 어둠 속에 빛 떠주면서 이제 저희는 완전 무효화 상태로 돌아왔고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저희의 지금 승부처. 제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엘리시아가 별빛나카 한번 써주면 좋겠는데. 어! 아, 천공의 빛. 아, 좋아요. 일단 나쁘지 않아요. 에, 리 턴제목 보다 다 깎고. 아, 한 번 남았구나, 리는. 아, 천수한테 계속 들어가죠. 아, 피가. 아, 좋습니다. 엘리시아 혁명당 되긴 해. 혁명당 되네, 나는. 오, 기절 에이스. 아, 에반 또 균방 써주고. 광의 검 좋습니다. 아, 이 판 망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이러면 어, 괜찮아요. 아직도 무효 또 많아 남았구나 아직. 내가 진정이다. 좋아요. 아, 에반 죽고요. 아, 에반이 아니다. 챈슬러 죽고. 아, 쓰레기는 치워야지. 클로에를 빨리 먼저 죽여야 되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클레 죽자. 아, 오인기 면역 있나? 아니지, 내가 턴제 벗고 다 깎았잖아. 아, 쟤 살릴 것 같은데?
아, 살릴 것 같은데? 역시 살.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별빛 낙하 좀 날, 찬격이나. 찬격, 찬격. 어, 나쁘지 않아. 그럼 제가 살릴 리가 없지, 지금은. 그러면 살릴 리가 없으니까 지금은 나쁘... 막상막합이나 지금 제가 이기고 있어요. 전세 역전됐습니다. 아, 저희 팀 두 마리 죽었네요. 자, 레굴루스. 아, 유성우 한 번씩 들어가줘야 돼. 아. 우와, 너무 세다. 모두의 빛을 모아. 아, 나는 왜 이렇게 선제만 깎냐. 통과 끄면 뭐하니? 자, 낙하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낙하.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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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중방만 안 쓰면 된다. 오케이. 자, 얘 죽어도 상관없어. 자, 쟤들 니도 죽지? 어, 안 죽네? 어. 별빛 낙하, 낙하. 그렇지, 낙하.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뭐지? 오케이! 아, 이러면. 나, 제발, 패도가 들어가야죠.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송이 살리지. 아, 좋고요. 3대3. 아, 어? 좋아. 이제 염중호 써줘서 클로이를 빨리 없애자. 오케이. 내가 염중호 쓰네요. 면역 있어요. 클로이가 청소시간 쿨이 안 들어와야 돼. 그렇지. 클로이를 없애고 이제 리는 뭐 턴 다까지 하면 죽겠죠. 지하라서. 이겼네요. 와, 엘리샤 단단하다 진짜. 엘리샤 아직 면역도 있어? 상태에서 면역까지? 아, 죽었습니다. 어, 여섯 턴 다 지났나요? 아니요. 안 지났는데. 오케이. 아, 리한테 들어와 상관없죠. 이제 어, 낙하 때려주면 끝이구만 뭐. 낙하 좋습니다. 이렇게 엘리시아의 첫 판에 엘리시아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야, 벌써 7분이나 지났다. 7분이요? 자, 이제 두 번째 판은 1대1로 갑시다. 네, 1대1. 자, 저는 한 생명력이 1000 이상 3000 이하. 1000 이상 3000 이하. 그 리도 안 되고 소이도 안 되고. 아도 되는 게 없다. 에이스 안 되고 유리 안 되고. 세이... 와, 엘리시아도 안 돼. 세인 된다. 근데 쓰레기다. 1000 이상 카일 3000. 되고. 와, 키리도 안 된다. 카레론 되고. 아, 세인도 안 된다 나. 민밍 안 되고. 어, 아일린 된다. 아, 니아도 안 된다. 에반 안 된다. 와, 녹수도 안 된다. 클로에 안 되고. 와, 비담도 안 된다. 어, 얘 된다. 와, 크리스도 안 된다. 와, 난 카일로 가야 된다. 어, 그럼 나도 카일이죠? 카일끼리 붙을까요? 아, 사정인데요. 자, 전 시작합니다. 카일끼리의 대결 시작합니다. 어, 넌 하면 안 되지. 아, 맞네. 자, 카일끼리의 대결입니다. 저는 공격력 부프가 붙는 세인을 리더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 공만... 아, 앞줄을 왜 했죠? 자, 두 분 깎고. 아, 좋아요. 다섯 번, 여덟 번, 열한 번. 벌써 다 까졌어. 끝났네요? 저도 끝났어요. 너무 재미없구나. 칼 말고 다른 거 넣어. 난 그대로 갈 거니까. 어, 이것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카레론? 응. 좋아요. 준비 시작! 시작! 우와, 제발 이기자. 아, 씨, 카레론 못생겼다. 아, 속도 역시 높고. 오, 좋아. 자, 이제 버프 다 깠죠? 이제 제 무기가 다 까졌지? 퐁! 졌다! 끝! 헐! 아, 이거 아, 카일이 쓸만해요. 카일은 솔플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재미없었어요. 또 다른 거. 다른 거 해요. 세인 각성. 아, 이거는... 생명력이 2880입니다. 이거는 관통 스킬이 있는 애를 넣어야죠,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와, 나 큰일 났다. 저는 노호로 갑니다. 뭐? 시작! 누가 잘못된 기분 알려주고 이러면 끝나. 저 뭐는 잘 알아요. 뭔데요? 아일린 넣었어요. 왜요? 재미없게. 속공 때려주면 끝인데? 살아나죠? 다시.
아 재미없다. 아 뭔데? 어 잘못된 기록 썼어요. 아 뭔데 니는? 니는 뭔데? 어? 오케이 오케이 내 재분노 하면 끝. 터져라. 어 뭔데? 어, 설마 설마. 감좀 먹으면 안 먹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아 이길 뻔했다. 아니 쓰레기인데. 이번에는? 우와 12,490대. 3천 이상 5천이야. 3천 이상 5천이라는 희망한 게 있죠. 자 공개해 주니 마세요. 네? 여러분 저는 이겁니다. 이거 힌트 하나 주자. 난 예전에 냄새 나던 거. 아 죄송해. 니는? 난 이거다. 뭐? 글에. 아 시작. 아 제발 제발. 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 살릴 수가 없잖아. 너. 어 기절 좋아. 오케이. 안 돼. 어 나 지금. 어 잠아. 어 아직 살아있네. 어 청소 시간에 쓰다니 반사 데미지. 어 먹어라. 어 청소 시간. 광해의 검. 저 죽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는 한 줄 안 죽었네. 어. 내가 정의다로 끝나자. 이런 재미없게 하네. 이번에는 4천 이상 6천이야. 아 이거 재밌죠 이거. 애만 만 넘잖아 절대 못해. 4천 이상 6천이야. 그럼 전 각성입니다 일단. 당연하죠. 6천이면 6천도 포함됩니다. 네. 룩 해볼까? 아니 룩 별로다. 룩이 딱 6천이에요. 네. 여러분 전 이겁니다. 저는 에반 6 이성입니다. 거짓말 치지 마. 소희 각성입니다. 저 에반입니다. 네? 저 5천밖에 안 되는데요. 진? 네. 반사. 얘가 아무리 세게 때려봤자 반사가 있어. 얘 무효예요 근데. 닭가전 김방. 오케이 끝났습니다. 와 신장 소리 끝나냐? 6,400 데미지. 아니네. 어싸 끝났다 이겼다 이번에 여기는 이겼다. 아야 여기는 이겼다. 아 어 뭐야? 무효화가 있죠. 날개바람. 어 야 모른다 모른다. 스키초기와 무효화 생성. 오케이 다 까지고. 그럼 야 반사하면 끝나네. 써봐. 우리 같이 죽는데요? 그리 터지면. 누가 이겼어? 저까지 죽었잖아. 뭐야? 왜 누가 이겼어? 와! 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자 이번. 나도 이겼다. 응. 이렇게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인 와 대단했고요. 센스레지 냄새 안 나고요. 룩도 뽑았고요. 리 여전하고요. 니아 여전하고요. 키레 2일 전에 각성 만들었고요. 엘리시아 좋고요. 에반 괜히 만들었고요. 녹수 기관제 비담 기관제 노호는 무탑용 크리스는 그냥 장비 다 뺐죠. 불쓸모 없어서 카일 좀 아 좋은 거 껴놨는데 그렇게 하락 못해주고 있네요. 이상으로 세븐나이츠 복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유.